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영재 클래스입니다. 2014년 갓세븐의 메인보컬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7년 뒤 2021년 무대 위를 한 마리의 새처럼 날아다니며 화려하게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솔로 데뷔 앨범명 Colors from Ars답게 7빛 무지개처럼 다른 색깔의 7곡에 모두 참여한 영재 클래스. 오늘은요, 노래하는 명창 수달 영재 씨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분을 모셨네요. 우리 솔로 아티스트 영재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활동이 끝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활동이 2주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짧았지만 아쉬워요. 그래도 팬분들이 다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말 이제까지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앨범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네. 엄청나게 이제 대단한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첫 솔로기도 하고. 맞아요. 그 첫 솔로인 만큼 뭔가 조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던 것 같고 노래를 쓰면서도 사실 8곡이었었는데 이제 이럴 거면 약간 정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한 곡을 줄여가지고 7곡으로 네, 미니 앨범으로 전곡 작사 작곡 이제 편곡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큰 앨범입니다. 진짜로. 우리 솔로 아티스트 영재 씨. 그래서 요번에 빠진 그 곡과 네. 또 이제 지금 좀 써놓은 곡들 또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네. 예, 솔로로 컴백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아, 진짜 이번 앨범도 좋았지만 또 다음 앨범도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혹시 뭐 스포해 주실 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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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요? 요런 느낌으로 구상 중이다. 아, 뭐 일단 기타 소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아, 기타 소리. 너무 좋아. 영재 씨 진짜 그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바이빈은 사실 네. 어쿠스틱 버전 저희가 네. 못 듣나요? 어쿠스틱 버전이요? 네. 사실 이제 바이빈을 만들면서 이제 같이 하는 형이랑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면서 이제 코드 몇 개 집어보면서 네. 피아노로 이제 좀 쳐보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너무 심장이 뛴다. 브레이크. 진짜 너무 뛰어요 심장이. 벌써 뛰어요? 심장이 지금 막 듣지도 않았는데요. 아, 왜냐면 얼만큼 좋을지 알기 때문에. 두 손을 너무 꼭 모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사실은 새 앨범에 대한 스포를 부탁드렸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네. 예 지금 어쿠스틱 버전. 아, 지금 예, 난리 바이빈. 났습니다 스튜디오. 예, 너무 뜁니다. 예. 네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은 영재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1996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96년생 동갑내기 아티스트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 2006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10년을 오가면서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전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네. 강한 중독성 때문에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킬링 파트 낭낭한 아유미의 큐리 허니가 200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아유미 큐티 허니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곡이죠. 네. 예.
여기도 슈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유미 씨가 솔로 이 곡 발표한 거였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멤버들이 갓세븐 멤버들이 응원도 해줬을 거고 칭찬도 해줬을 거고 또 챌린지도 참여해주고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모니터도 해줬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나 인상적인 말 있습니까? 일단 재범이 형이 노래 들으면서 이야 그냥 뭔가 디테일한 것보다 그냥 듣자마자 아 야 진짜 좋은데? 라는 그냥 리얼 찐 반응 반신 반응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재범이 형의 그런 반응이 좋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온 방송국에서 다 앨범 낸다고 스포를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재범 씨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곤란한 점도 있었군요. 네, 사실 발라드인 척 하려고 했거든요. 아, 실패했다. 아 네, 실패. 사실 발라드인 척 하려고 했는데 춤춘다고 다 말해버려가지고 오케이. 아 이게 재범 씨한테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진짜 재범 형이. 그럼 곡도 정말 잘 쓰고 재범 씨는 네. 재범 씨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에게도 이제 활동 끝났으니까 감사 인사 네. 한번 전해주세요. 일단 멤버들이 각자 뭔가 스케줄 하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데도 맞아. 이렇게 챌린지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무래도 멤버들 이제 응원에 힘 입어서 제가 더 열심히 잘 활동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고맙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1990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 영재 씨 춤 그만 추시고 읽어주시면 네.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분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완벽한 보컬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솔로퀸 청아가 1996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청아. 청아 씨는 뭐 퍼포먼스 퀸이죠. 그렇죠. 진짜로. 예, 뭐 출중한 댄스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영재 씨 퍼포먼스 보면서 네. 여자 댄서하고 페어 안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 네. 안무 시안 봤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안무 시안 봤을 때는 이제 이거 괜찮을까? 뭔가 사실 제가 춤을 좀 느리게 외워 잘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가지고 네네. 괜찮을까 했는데 네. 제가 많이 열심히 그만큼 연습해서 네. 근데 뭐 초반에 봤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멋있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연습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네. 이제 새벽에 이제 시간 넘어가면서까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와. 그래야지 또 이게 합이 또 딱딱 맞으니까 그쵸. 그래서 갓세븐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안무 형태였어요. 맞아요. 진짜로 예. 새로움이었습니다. 댄서들의 인별그램에 영재 씨가 자주 출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아니 그 이제 뭐 준비하고 있으면 네. 사진 찍고 있길래 그냥 이러고.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음악 방송 하다 보면 바쁘니까 예. 자기 무대 이게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 신경 못 쓰는데 예. 영재 씨 여유 넘치시나 봐요. 아 여유가 아니라 네. 약간 그냥 되게 즐겁게 활동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즐겁게.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랑 할 때 재밌어 했으면 좋겠고 네. 그냥 이 활동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서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라든가 이제 다 같이 이제 화이팅 있게 재밌게 최대한 활동하려고 했어요. 화이팅 콜도 했나요? 화이팅 콜 했어요. 아 맞다 인기가요에서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기가요 네. 그 PD님이 옆에 와가지고 네. 자 영재팀 하면 화이팅 하는 거예요? 하고 갑자기 하자고 하시길래 아 네 이러고 아 그래서 네, 영재팀 화이팅 영재팀 화이팅 아 정말 행복하게 활동해서 우리들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진짜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소풍 갈 때 이 노래가 빠지면 섭했죠. 흥의 정점을 찍는 거북이의 비행기가 2006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만 보면 너무 세서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일상에선 순둥미 허당미 넘치는 그룹 몬스타엑스의 막내 IM이 1996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갬블러 흐르고 있습니다. IMC하고 기현씨가 호스트로 있는 심야 아이돌. 아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네. 사실 그냥 친분이 조금 있었는데 네. 가가지고 오히려 조금 약간 친해진 것 같아서 네. 좀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 더 친해졌죠. 네. 네, 사석에서 뭐 밥을 먹을 정도는 친하진 않다 그랬는데 네 사석에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봐봤는데 네. 아 이제 최근에 만나서 네. 이제 드라이브가 취미라고 오. 그래가지고 네. 같이 오, 너무 잘 됐죠? 가자고 네. 이제 그래가지고 같이 가기로 얘기는 했지만 네. 얘기는 했어요? 아직 뭐 달리진 못했어요. 네, 달리진 못했고 아, 상상 속으로만 아직. 네, 상상 속으로. 아니 IMC가 광주란 말이에요. 어. 근데 영재 씨도 목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어떤 그리고 음악도 IMC 잘 쓰거든요. 맞아요, 진짜 잘해요. 네, 음악 네. 잘 써서 어떤 공통점이 저는 보이는데 본인은 좀 찾으셨는지 드라이브 어. 외에. 드라이브 외에는 아직 얘기를 좀. 아 고향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이제 뭔가 연락. 해서 예. 드라이브 하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싶고 예.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예.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아, IMC 진짜 괜찮은 뮤지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 나중에 진짜 어디 드라이브 가면은 그거 풍광이나 풍경이나 이런 거 한번 인증 어, 부탁드려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예, 왜냐면 우리도 이제 많이 못 나가니까 그런 드라이브 영상 같은 거 보면 힐링되거든요. 그렇죠.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예. 나중에 영상 꼭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만들 거야.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넘쳐서 뭉치면 가요계를 뒤집어버리죠. 슈퍼주니어의 유가 200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유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뭐 멤버 개개인이 역량이 뛰어나서 그쵸. MC, DJ, 연기자, 예능인, 뮤지컬 등등 각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영재 씨도 올해 뮤지컬로 데뷔한 거잖아요. 아, 축하 축하. 그쵸. 사랑의 노래 축하 축하. 정하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땠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아 사실 뭔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만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뭐 한 5점? 좀 더 올려요. 반타작 정도. 에이, 반타작이라니요. 너무 겸손하시네. 아, 겸손해. 아, 뭐 그럼 7점? 7점? 에이 겸손해. 아, 더 올려 더 올려. 진짜 너무 멋진 뮤지컬 데뷔였습니다. 왜냐면 네. 쉬운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이 곡 자체가. 네, 맞아요. 이 넘버들이. 네. 전 너무 하면서 좀 무서웠어요. 아니 첫 공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공연을 하고 이제 팬들이 야 영재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러길래 아니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네, 아니 와 진짜 뭘 하든 간에 들리는구나. 네.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고 이렇게 되게 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침이라도 삼켜야겠다고 침을 삼켰는데 근데 그것까지 다 들리나 봐요. 그렇죠. 근데 또 그 홀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더 떨리셨을 것 같긴 해요. 처음 네. 무대에 그렇게 큰 자리에서 쓰니까.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그렇죠. 대면으로 보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원래 이랬었어야 되는데 그래. 너무 재밌다 이러고 초반에 엄청 그랬었던 예. 기억이 있어요. 네. 진짜 행복하게 또 뮤지컬 데뷔를 한 거네요. 네. 앞으로도 또 뮤지컬 하고 싶어요? 어 저는 이제 뭐 만약 뭐 기회가 된다면 네. 어 저는 무조건 하고 싶어요. 어 무조건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연습도 이제 막 나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알아보면서 레슨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뮤지컬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전에 민니 씨하고 촬영했던 시트콤처럼 아, 시트콤. 연기자의 드라마를 더 하고 싶어요? 어그 기침의 의미는 뭐지? 아, 기침의 의미는 뮤지컬을 더 하고 싶다는 아, 의미죠. 둘 다인가요? 뭐 둘 다 네. 기회가 된다면 네네. 불러주세요. 센스쟁이야. 아유 민니 씨하고 드라마 시트콤 촬영하느라 고생 많았죠 영재 씨. 네, 아 그
진짜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 네. 대사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대사도 은근히. 많았고 네. 지금까지도 아직도 뱀뱀씨는 키스씬을 못 봤다는 예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솔직히 성이... 키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뽀뽀씨 네. 뽀뽀씨 네, 진짜 아. 귀여운 뽀뽀씬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미안했어요. 뽀뽀하고 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안 되지. 응? 왜 도망갔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 잘못했죠. 네, 잘못했어요. 예, 민니 씨는 그래도 영재 씨가 너무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근데 너무 좋은 친구니까 다. 그렇죠. 다들 너무 너무 잘해줘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진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웃고 촬영하면서 내내 재밌게 예. 촬영하고 이제 감독님도 이제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사 이제 맥락만 주고 네. 너네끼리 하고 싶은 얘기 막해라 막해라 재밌게만 그냥 웃기는 거 생각나면 다 넣으라고 그래서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애드립도 그럼 좀 넣었어요? 애드립 거의 약간 대본이 그 내용 상황만 나와 있어서 상황만 그러니까 사실 그 있어요 대본 네. 지문이 있는데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로 다 바꿔가지고 와, 그냥 편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관계자 여러분 뮤지컬 그리고 드라마 또 연기자로도 우리 영재 씨 앞으로 많은 러브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퍼포먼스와 통통 튀는 가사로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세븐틴의 우지, 호시, 원우, 준이 1996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아주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은 뭐 팬사랑이 유독 예 뛰어난 예, 팀으로 유명합니다. 영재 씨도 아가새에 대한 사랑 이번에 느꼈던 게 여기 네. 뒷머리에다가 아가새 심은 거. 오. 나 그거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나 깜짝 놀랐잖아. 뒷머리에다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아. 원래는 엔딩이 본인 얼굴이 타이트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뒤를 돌아가지고 뒤통수가 타이트하게 나왔는데 거기 아가새가 있더라고. 아니 사실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헤어해 주시는 분도 좋다고 네. 자기도 열심히 연습해. 보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팬분들은 좋아해 주셨는데 뭔가 네.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다 아쉬워하셨는데 아 그래요? 우린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면은 팬분들이 일단 좋아했고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이 엔딩 요즘에 길게 잡잖아요. 맞아요. 길죠, 길죠. 그죠, 한 그러니까. 10초 정도 나오잖아요. 네. 원래 그 얼굴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약간 민망해진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그럼 아가새를 그려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쁘게 그려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번 또 아가새 이거 표현해주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항상 너무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예, 정말 특별한 엔딩이었어요. 혹시 이번에 계획은 했으나 못한 엔딩 있습니까? 계획은 했으나 네. 못한 엔딩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예요. 원래 컬러 스프레이 가 네. 있어가지고 네. 완전 그 검정 머리로 컬러를 해가지고 네. 컬러 스프레이를 해서 영재 다시 염색했나 보다 이러고 나서 다음 네. 방송에 바로 핑크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놓쳤군요. 그건 나중에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아쉽게도 네. 아 본인은 그래서 흑발 영재가 좋아요? 아무래도 그 탈색 안 하고 염색 안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제 이런 모습도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해봤는데 아마 저는 활동이 조금 끝나고 뭐 그러면 머리를 조금 많이 자르고 네. 다시 기를까 생각 중. 아 그래요. 머리가, 다시 본연의 검정 머리로. 네, 머리가 네. 조금 상해가지고. 네. 아 그죠. 네, 지금 아주 집에서 일어나면 네. 지금 머리를 해서 그렇지. 네. 집에서 일어나면 폭탄 머리. 아 뭐 난리도 아니에요. 네, 진짜. 지금 탈색 몇 번 하신 거예요? 탈색은 뭐 한 네다섯 번 했나? 네다섯 번. 총 네다섯 번 하고 뭐 염색 네다섯 번 하고. 어플 한번 찾아봐서 나중에 러브게임 그 인스타에 만약에 네. 흑발이 있으면 저희가 흑발로 한번 예, 반전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네.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만화 원작 드라마 궁예 이 노래만 들으면 몽글몽글해집니다.
제이 하울의 Perhaps Love가 2006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서한의 러브게임, 솔로 아티스트 영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고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SBS 라디오 에러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영재 러브게임 혹은 영재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네, 눈호강, 귀호강을 책임지는 걸그룹이죠. 화수분 같은 매력을 가진 트와이스의 구륙즈, 정연, 사나, 모모가 1996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채하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할 때 영재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뭐였나요? 큰 힘이 됐던 건 일단 팬인가요? 팬? 아니, 진짜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답일 수 있는데 팬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약간 뭐라도 더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뭘 해야 더 좋아할까? 어떤 걸 좋아하지? 하고 제가 되게 모니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 준비하는 내내도 모니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최대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다 해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 팬분들 때문에 힘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새의 에너지죠, 에너지. 그쵸. 그래서 바이빈 어쿠스틱 꼭 해주실 거죠? 또 두 손 모아야 되나요, 우리? 연습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006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수없이 아파도 웃어볼게. 노래 좀 한다. 아니, 노래 못해도 버즈 노래는 꼭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떼창송 버즈의 남자를 몰라가 200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버즈 남자를 몰라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곡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불렀죠. 예. 영재 씨는 학창 시절에 노래방 가면 그때 주로 어떤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나요? 노래방 가면? 네. 노래를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발라드 파였나요? 댄스 파였나요? 발라드 했겠죠. 발라드도 발라드인데 저는 신나는 것도 많이 불렀고 그때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형이랑 노래방 가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변성기 전이어가지고 그 유나 선배님의 비밀번호 486 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오리지널로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성 보컬 걸 했었네. 대단하다. 요즘에 뭐 스퀘어나 나의 사춘기에게 뭐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는 그런 소리라 해야 되나? 그런 보컬 음색이 뭔가 좋았어요. 이렇게 막 짱짱한 또 그 소리를 하셨네. 아니, 그럼 혹시 지금 음악 좀 내려드렸으니까. 486 지금 가사 생각나는 분 두 소절 정도, 두 소절 가능합니까? 여덟 번 웃고.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와,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 아니 그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 야, 너무 좋아.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진짜 많이 진짜. 불렀어. 와, 정말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쉽지 않은 이게 저희가 요청이었는데. 네. 네. 갑자기 이제 부탁드린 진짜로. 거여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왕 이제 음악 내린 김에 테이스티 한 두 소절 본인 제일 지금 가사 기억 납니까? 아, 예, 기억나죠. 부탁드려요. 네가 원한다면 난 언제나 그릴 like yeah. Oh baby,
Always in your heart 14시 되게 중이야 yeah. All day all day 네가 원한다면 난 어디든 데려갈게 뉴욕 런던 파리스 어디든 자 어서 올라타 분위기 위로 babe Every time I'm with you 와 데려가줘 유럽 데려가줘 감사합니다 이거 꼭 듣고 싶었어요 저 비행기 탔어요 저 지금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좀 유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좀 챙겨 먹는 거 있어요? 챙겨 먹는 거라고는 사실 철분제 말고 뭐 또 있어요? 어 어떻게 하죠 철분제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지금 몸에 피가 좀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처방받은 걸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 네. 아니, 저도 철분제를 몇 년간 먹었었거든요. 아, 저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목소리하고는 네, 좀 상관이 없죠. 별개의 영양제여 가지고 혹시 예, 그냥 뭐, 먹는 거 주로 있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되게 막 뭐 가습기도 틀고 네. 뭣도 하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저 계속 가습기 네. 네. 오히려 그런 게 저의 심리 상태를 망가뜨려서 노래를 못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뭐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부모님이 지어준 도라지 배즙만 아 그게 최고지 네. 가끔 가다 이렇게 먹고 예. 네. 도라지 즙 같은 거 네 도라지 배즙 딱 그 예. 정도만 먹고 근데 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약간 어디 유명한 곳에서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해주시고 보내주는 거죠 네 그 정도 아 그래 아니 근데 저도 도라지 그 달인 물을 먹거든요 저도. 네 아 그래서... 이거 이건가요? 아, 요거는 그냥 물이고. 아, 그래요? 네네. 집에서, 집에서.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저 강추입니다, 강추. 예, 도라지즙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예. 아, 이제 노래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영재씨.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영재에게 푹 빠질 준비 됐나요? 네! 네, 노래에 심취한 인간 수달 영재가 1996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있습니다. 인기 가요에서 베레모 쓴 영재 씨 모습에 많은 분들이 심쿵. 아하.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팬의 의견을 모니터해서 하신 네, 거죠. 이제 베레모 쓴 티저 사진이 있었어. 예. 네. 그거를 꼭 음방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그냥 베레모를 쓰고 하게 됐죠. 네. 맞아.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팬사랑 최고 최고.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으면 아직까지 아가새들이 모르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비하인드 뭐 어떤 걸 얘기하지? 근데 여러 명이서 항상 갓세븐 찍다가 네. 촬영을 혼자 막 그 넓은 어이. 들판에 할 말 많아요 지금. 어, 혼자 덩그러니 있어. 그때 느낌 네. 어땠나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네. 아무래도 일곱 명이서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체 컷 찍는 찍고. 날이 따로 있고 뭐 개인 컷 찍는 날이 따로 있는데 네. 이건 그런 게 없어. 네.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영재 씨 여기 네. 오실게 영재 씨 영재 씨 영재 씨 영재 씨. 야 밥 먹는 시간 빼고 저는 진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영재 씨 영재 씨. 네. 그래서 너무 약간 아 멤버들 고마웠구나 약간 아. 이런 생각도 아, 하게 되고. 생각 많이 났구나. 네. 네 진짜 혼자 하는데 뭔가. 어우 진짜 다른 멤버들도 힘들었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로가 힘들죠 사실. 네. 아니 근데 거기 또 드라이브 좋아하는데 차 타고 달리는 신들이 진짜. 이제 간간이 나와가지고 네.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또 클래식카를 처음 타봤는데. 어, 근데 그 차 타기 쉽지 않아요. 네, 진짜 타기 쉽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직접 모르는 거예요? 네, 다 직접 몰았어요. 네, 네. 다 직접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이제 스태프분들이 아 영재 씨 내리셔도 된다고 제가 옮기겠다고 했는데 네. 아니요 제가 그냥
사범 깊게. 아유 좋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 그런 클래식카를 또 언제 타보겠어요. 맞아요. 예. 절대 도시에서 못 타요. 네 맞아. 근데 정말 얼핏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촬영한 것 같은 네. 그죠 막 그런 느낌이 진짜? 들어요. 그거를 들게끔 하려고 거기에서 촬영을 했는데 예. 인천입니다. 아 인천이에요. 아, 인천. 약간 사막 그쪽 인천이에요. 네 맞아요. 아, 예. 인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네. 촬영을 해서 여러분 이번에 뮤직비디오 바이빈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어 방금 영재 씨 노래 좋았는데요. 아. 전생 연예인 기질을 가진 분이죠. 콘서트의 대가이자 기획사 수장까지 접수한 싸이의 연예인이 2006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야, 나가고 있었어요. 야, 나가고 있었지롱. 몰랐죠. 우리 영재 씨가 여기 화음을 쌓아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좋네요.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네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앞에 봤는데.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싸이 연예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가슴이 팡팡 터지는 얼굴과 목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조이가 1996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어요. 조이 안녕 그러고 있습니다. 조이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냈는데 리메이크 앨범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보컬을 또 예. 네. 뽐냈죠. 네. 혹시 영재 씨도 리메이크 앨범이나 이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상상은 뭔가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지난번에 복면가왕 나왔을 때 네. 지나간다 불러줬잖아요. 아, 네. 근데 그때 또 준비했던 곡이 한두 곡 더 있을 거잖아요. 3라운드 때 만약에 갔으면. 네. 그때 뭘 준비했더라?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가지고. 아... 그때 아마 피디님 노래 준비했던 걸로. 댄스곡이요? 네, 피디 노래 댄스곡. 그때 박지영 피디님 노래. 어머님이 누구니? 그거. 보다 더 옛날 거. 네, 허니 약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아, 그래서 뭐, 근데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네. 네. 아, 그리고 조이 씨가 또 성시경 좋을 텐데를 폴킴과 듀엣으로 불렀거든요. 혹시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네. 아, 이 사람이랑 듀엣, 뭐, 선배 중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었어요? 선배님들 중에. 아니면 뭐, 같은 회사 식구 중에서도 콜라보 같이 해보고 싶은 뮤지션 있습니까? 콜라보 같이 해보고 싶은 뮤지션. 저는 선우정아님. 와. 도망가. 잘 부르시는데요. 진짜 뭔가 같이 그런 도망가자 같은 노래를 듀엣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노래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도망가자고 한 소절만 좀 한 부탁드립니다. 소절. 예, 그냥 짧게 부탁드려요. 예. 어디든 가야 할 거. 가사 생각나요? 아 뒤에 가사 생각났어요? 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나 진짜 도망갔다 왔어요. 저 그 순간에 15초 동안 도망갔다 왔어. 나 영원히 도망갔다.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가자. 아니 정말 너무 좋아. 영재 씨 야, 다음이나 뭐 그 다음 해나 언제든 선우정아 씨와의 콜라보 응원할게요. 와, 근데 최고였다.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아 선우정아 씨 예 네.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영재 씨가 또 이제 곡 잘 쓰니까 곡을 잘 써서 선배님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네. 두 분의 콜라보가 꼭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진짜 너무 하고 싶다. 네. 한마디 남기실래요? 영상 메시지로 선배님한테. 아, 네. 그 선배님 그 옛날부터 노래 항상 잘 들었고요. 특히 도망가자 최근에 너무 좋아했는데 같이 나중에 콜라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정아 씨 부탁드려요. 제발요. 너무 좋아요.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6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솔직히 세 사람의 하모니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형님들 영원히 노래해주세요. SG 워너비 내 사람이 200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내 사람 흐르고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예능 프로그램에서 SG워너비 프로젝트로 SG워너비 노래가 올해 역주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작사 작곡 프로듀싱 앨범 다 참여를 했잖아요. 네. 영재 씨 이 곡 그냥 다 좋지만 이 곡은 꼭 좀 많은 분들이 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앨범 중에서 저는 진짜 이 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터널이라는 예, 노래가 있어요. 이터널입니다. 이터널이 제가 가사를 이제 팬분들도 생각하고 쓴 거지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 옆에서 뭐 네 옆에서 영원히 널 지킬 거다. 그러니 너도 내 옆에서 이대로 있는 날 바라봐달라. 약간 이렇게 서로 막 응원하고 예.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 이터널. 노래를 네, 좀 많이 들어주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영화 비슷하게 개봉하거든요. 예. 아이고 같이 역주행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 이터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네. 이 곡은 그럼 금방 썼습니까? 이 곡은 진짜 금방 썼어요. 예. 가사를 진짜 한 3, 4분 만에 뚝딱 썼어요. 3, 4분 그냥 쭉 한 번에 그냥 예. 사실 진짜 그냥 진짜 그 아직도 생각나요.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냥 노래 틀어놓고 멜로디 먼저 만들어놓고 네, 멜로디 먼저 만들어놓고 그냥 계속 핸드폰으로 적었는데 막 적고 정리만 한 거가 총 뭐 5분 그러니까 되게 빨리 썼어요 그걸 엄청. 역시 좋은 노래는 정말 명창 수달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 천재 아티스트였네요. 3, 4분이요. 3, 4분. 야, 영재 씨 근데 그렇게 또 곡이 빨리 나왔을 때 그 짜릿함이 있죠. 근데 나름 약간 진짜 짜릿했어요. 야, 라면보다 빨리 썼네. 라면 그래, 끓이는 것보다 맞아. 라면 여러분, 익는 것보다 빨리 썼어. 이번 앨범에 저는 뷰티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이터널이라는 곡이 이제 의미 있는 곡이니까 여러분 이번 앨범에서 이터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음악 영재가 저라면 이분은 음악 천재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만드는 앙유의 이찬혁이 1996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낙하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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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이 곡 들으면서 광고 듣고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전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해. 이번 감사합니다. 앨범의 첫 번째 수록곡이기도 하고 맞아요. 영재 씨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저는 일단 너무 다 오랜만에 뵈서 아이고 좀 재밌고 행복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뭔가 기분이 더 좋고 약간 너무 약간 오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잘 못했어가지고 근데 오늘 뭔가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서 잘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나중에 선우정아 도망가자 커버 한번 부탁드리고 네. 영재 씨 다음 솔로 앨범에 다시 또 찾아와 주세요. 꼭이요. 저 꼭
다시 꼭 나오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마지막으로 아가새 사랑해요 외치면서 네. 끝낼게요. 네. 아가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금방 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녥.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